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택 해양경찰서는 2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속 경비정에 대한 수리를 민간업체에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평택 해양경찰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0월까지 소형경비적 5척에 대한 상가수리를 모두 관할 지역에 있는 민간 선박수리업체와 계약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형 경비정 상가수리 예산 약 5천여만 원이 지역으로 풀리면서 침체된 선박수리업체에 도움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평택해양경찰서에 소속된 소형 경비정 상가수리는 해군에 위탁해 실시해왔는데 3월 20일부터 50톤급 소형 경비정 한 척에 대한 상가수리를 민간 조선업체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유 중인 경비정에 대한 수리를 대폭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비함정 경정비, 갑판 세척 등도 민간업체에 개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CS 정진호입니다.